할렐루야.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그 권사님의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었죠. 주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열심히 같이 중보하여 기도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길을 걷다가 이 권사님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끔 교회 큰 행사 때 안면을 터키 때문에 제가 먼저 인사를 하고 말을 걸었죠. 선생님, 우리 안무기 권사님 교회에서 참 열심이신데 우리 선생님도 또 교회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가고 싶은데요. 우리 마누라가 나오지 말래요. 예? 왜요? 우리 마누라가 술 담배 끊기 전에는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그 권사님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우리 아무개 선생님 술 담배 끊기 전에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교회 챙피하잖아요. 우리 양반 얼마나 줄 담배고 술고래인줄 아세요? 그런 양반 교회 오면요, 교회 챙피하고요. 저도 챙피해요. 아니, 권사님.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어야지 술 담배도 끊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뭐가 되도록 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챙피해요. 제가요, 당황해 가지고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그 권사님만의 문제일까요? 가끔 우리도 저런 사람은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질 때 혹시 없었나요? 목사인 저도 가끔 TV나 신문지상에서 교회를 욕먹이는 신앙인을 보면 아, 예수 믿는 걸 밝히지를 말든지 아니면 교회를 나오지를 말든지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둘째 아들을 생각해서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이야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실을 집을 나갔다 들어온 작은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아들이 주인공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하고 있는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주인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세 명의 주인공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함께 얻기를 소원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행위가 못 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었습니다. 그들이 수군됩니다. 이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수군대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은 이 불편한 눈길을 익히셨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 주시기 위해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은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비유하고 있고요, 큰 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비유하고 있고,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한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아들의 반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제게 주십시오. 아마 이 비유를 들은 최초의 청중은 이 작은 아들의 요구에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재산의 일부를 달라고 했던 것한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율법에 의하면 재산 상속은 아버지가 죽은 뒤에나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자가 어큰 아들이 다른 아들의 두 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둘이라면 큰 아들은 3분의 1을 받을 수 있었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그 상속은 아버지 사후에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들이 아버지 살아 생전에 재산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무엄하고 무례한 요구였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아버지가 죽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은 더 이상 아버지가 필요 없고 아버지의 재산만 필요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태 나와 아버지의 관계란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지겹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작은 아들은 과감하게 아버지에 가서 아버지 내 목을 넘겨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가지도 이런 싸가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의 반응이 이 작은 아들의 요청보다 더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시는, 당시 중동 지역은 고도의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특히 부모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고요 그 권위에 도전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중동의 전통적인 아버지가 의당 보일 반응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 싸잡는 아들을 매우 호되게 혼낸 뒤에 집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을의 원로들이 않았다면 아버지가 만류한다 할지라도 그 집에 찾아와서 몽둥이로 이 아이들을 두들겨 패서 공동체 이름으로 내어 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아버지는 그렇게 자녀를 꼬집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살림이란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 삶이란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비오스라는 말입니다. 제대로 번역하면 생명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재산은 주로 부동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삼분의 일을 떼어낸다면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당한 토지의 양을 판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고대 중동 지방에서의 토지는 삶의 기반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토지를 판다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 지역 안에서의 지위가 뭉텅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도자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은 정말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달라 그런 요구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해서 그대로 해줍니다. 땅을 파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 이웃들에게 둘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그냥 좀 쓸데가 있어서 이렇게 얼버무렸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사랑을 거부당한 고통뿐만 아니라 처참한 명예훼손까지도 참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기에 참고 견뎠던 것이죠. 당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이러한 가장을 본 적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급격하게 분위기가 바뀝니다. 작은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는데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합니다. 아버지의 통제가 없자 고삐풀린 생활 방식으로 전 재산을 날린 것입니다. 거기에다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가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아이 이 아들이 매우 궁핍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나라에 사는 한 사람의 집에 붙어서 돼지를 치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직업입니다 근데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를 통하여 배를 채우자 했는데 그것조차도 여의치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은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염치 없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첫째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죄를 지어 아들의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매우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수치가 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집에 또그 마을에 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종은 주인의 집에 함께 머물면서 일을 했지만 품꾼은 이웃마을에 따로 살면서 조금씩 조금씩 풍삭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생각에는 어차피 내가 집에 못 가니까 이웃마을에 살수 있도록 허락을 받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시에 어 지역사회 규범을 어긴 사람들은 마땅한 배상을 해야 됐습니다. 사죄뿐만 아니라 배상을 해야 됐던 것이죠. 이 아들의 의도는 그것입니다. 내가 품삯을 받아서 조금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배상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큰 죄를 졌는데요. 제가 조금씩 갚아서 갚을게요. 이것이 아들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대주 우리에서 작은 아들은 이 대사를 계속 연습했을 것입니다. 더 멋지게 말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도록 최대한 감정을 실어서 연극 배우처럼 이것을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를 대면할 준비를 하고 드디어 귀환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가 마을 입구에 도달하자마자 아버지가 그를 발견하고 그에게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당시 중동지방의 가장은 절대로 뛰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여자들은 뛸수 있었는데요. 품위 있는 가장은 여러분 뛰려면 그때 당시 옷이 그렇잖아요. 옷을 들어야 됩니다. 자기의 다리를 내놓아야 되는데 그 맨살인 다리를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그걸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중동지방의 가장들은 절대로 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뛹니다. 수치를 버리고 뛹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자마자 그의 목을 껴안고 입맞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틀림없이 아들이 더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그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자신이 생각한 앞으로의 계획을 주섬주섬 늘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말을 막습니다 그가 한 말은 오직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말 그것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연습한 대사를 막 막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아버지가 먼저 이야기하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잔치하자 하고 종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작은 아들의 신분을 다시 원상 복귀시킨다는 뜻입니다.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의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내가 베을스를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네가 뼈 빠지게 노역하는 때까지를 기다리지 않겠다 내 힘으로 자격을 얻어서 다시 내 아들이 될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를 그냥 받아들이겠다 내 사랑으로 너의 신분을 회복시키겠다 네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 사랑으로 내 은혜로 너의 신분을 회복시킨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이 장면은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는 그 어떤 죄와 허물도 사멸해 줄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 바뀌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주님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는 시점 언제입니까? 그가 개과천선하기 전입니다. 어떠한 배상도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끼워 앉습니다. 그 아들을 받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총 은그 어떤 공로나 뼈저린 참회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수용은 값없이 베푸시는 선모님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서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였음이듯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작은 아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작은 아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창기와 노란한 윤리적인 문제가 그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의 진짜 죄는 아버지를 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집을 뛰쳐나간 것 그것이 그의 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인생, 자기 마음대로 인생,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아버지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다 보니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많은 죄를 쌓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크건 작건 죄들을 쌓아가며 살았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는 그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셨습니다. 변화된 후에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못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어떤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큰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죽게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죽게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이후에 끊임없이 집 밖에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발견하자 먼저 달려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작은 아들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작은 아들이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하여 그는 분명히 변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죠.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받으셨을 때 그의 삶을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마 작은 아들도 이후로는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값없이 받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랑에 감동하여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졌고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 스스로 바꿀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변화되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나은 수준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습이 점점 큰아들을 달마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본문의 감격과 기쁨은 갑자기 싸한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큰아들이죠. 받아들입니다. 마다들이 밭에서 있다가 돌아와 보니 집 안에서 풍악이 울리고 춤을 추며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 큰아들은 이 맏아들은 잔치의 이유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집안의 맏아들로서 집안의 대사사를 다 알고 있는 그입니다 분명히 잔치를 할 만한 어떠한 예, 이슈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갑자기 이렇게 잔치가 벌어질 수 있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작은아들의 귀환인 것이죠 그래서 큰아들은 집으로 들어가는 대신 종을 불러서 잔치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종을 통하여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러다 이큰 아들은 불과 같이 화를 냅니다. 아마 이 무례함을 통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그 모든 것을 탕진한 작은 아들에 대한 분노가 계속적으로 쌓여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맞아주신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한꺼번에 폭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집안의 수치인 그 싸가지 없는 인간이 돌아왔다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 놈을 당장 쫓아버리지 않고 오히려 잔치를 벌여? 이 무슨 경우에도 없는 일이야 그는 노아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노아다라는 언어가 오르기스테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콧구멍을 벌렁거린다는 뜻입니다 왜 있잖아요. 화가 나면 씩씩거리면 코에서 콧김 키키 나오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아들이 매우 화가 났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다들의 태도는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의 태도와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은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요.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앞잡이인 세리가 되어 동족을 괴롭히는 파렴치한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죄의 용서를 위해요. 자신들이 제시하는 배상도 삶의 변화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로 여기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내어 쫓지 않는 거예요. 졸지에 그들과 함께 자기가 싫어하는 그들과 함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맞춰지면 같이 그 자리에서 식사를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다들은 분노에 휩싸여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이 사실은 아버지에게 전달되었고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와 마다들에게 들어가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다들은 자신의 분노를 이렇게 표출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에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벗으로 즐기 가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말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상황을 이 말에 말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상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섬겨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 단어의 원어는 두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종의 의무를 이행한다라는 뜻입니다. 마다들은 이 단어를 동생이 몇년 동안 아버지에게 대하여 악을 행하고 대비시키기 위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생이 집을 나가 아버지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다 허비할 때에 나는 종처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하죠.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말은 마다들이 아버지가 명한 것을 지켰다는 사실을 크게 자부하고 있으며 커다란 의로 여겼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는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지금 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 데 있어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기뻐할 줄도 몰랐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누리는 것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범하지 않고 어김없이 지켜내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했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냐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지킨 그 율법을 자신의 의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신이 이 율법에 헌신하였고 또 열심히 하나님께 의를 쌓았으므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은 내게 대가를 주셔야 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의 없이 아버지께 받아들여지는 작은 아들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이고 또 현실에서의 보상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가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아들이 동생을 찾으러 가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쩌면 아다들에게 동생을 찾아오라고 여러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다들의 생각 안에는 동생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형의 입장에서 동생은 이 동생은 수치였습니다. 그가 변화되기 전에는 돌아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가 돌아오게 되면 지역 사회에서 나조차도 고개를 들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 반만큼은 변해야지 그렇게 온전해야지 돌아올 자격이 있다라고 큰 아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재산이 분할되었잖아요. 근데 만약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자기가 3분의 2 받은 그 재산에서 다시 재산 분할을 해야만 합니다. 내게 주어진 보상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실상은 어떻습니까? 마다들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고 했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마다들은 도무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속을 아프게 하는 것은 마다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라 것이죠 결국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그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가 종처럼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에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였고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다들도 실상은 아버지에게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진 존재인데 아버지가 받아들인 동생을 마다들은 도무지 받아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묘한 긴장이 생겨난 것이죠사랑하는성람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그만한 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너희의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였습니다. 약한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 들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 감격에 우리의 삶을 바꾸기로 결단하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내 의무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셨기에 우리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된 것이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 이 작은 아들의 감격은 사라지고 큰 아들의 완고함만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 나의 삶이 어느새 나의 의가 되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사람들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 그 세상, 하나님서 사랑하신 그 세상에 우리 스스로 그 세상에 속한 사람과 속해서는 안될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심지어 누구는 아버지의 집에서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품을 때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냐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 보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나보다 적은 일을 가진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으면 그를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새벽예배까지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내 아이는 대학에 떨어지고 내 사업은 이렇게 꼬이고 왜내 몸에는 병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저 집사 교회 나온지도 얼마 안 됐고 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저 사람은 일이 형통하고 잘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태질하죠 여러분 이 말과 마다들이 말한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꾼을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기가신일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 이 말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비난하던 바리인들과 서기관들은 실상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들여진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모든 헌신과 행한 그 일들을 나의 의로 여기며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 혹시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작은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상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받아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마다들은 자신을 종으로 비하하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예, 예야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아버지로 완구해진 마다들의 태도에 대해 아버지로서의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고 예야하고 사랑의 목소리로 부르면서 마다들의 진정한 위치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 대하여 적절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아들의 주장이 옳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내 것이 다내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마다들은 집안의 장남으로서 오랫동안 존중받아 왔고 그 모든 특권과 권리를 누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 하여 너의 권리와 특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부터 우리는 많은 특권과 권리를 누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함을 받았고요.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공급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지금 돌아온 사람과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가 원하시는 내용이 이후에 나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버지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동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형은이미이 아들 곧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친함으로 내 동생됨을 거절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다시 내 동생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형제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다들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에서 이 마땅하다 하니라고 번역된 단어는 에데이라는 말인데요. 반드시 무엇 무엇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의 동참이 필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동생을 받아들였으니 너도 내 동생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누군가를 그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마다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의 잃어버린 작은 아들을 찾기 위하여 낙고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시고요 그 하늘의 왕자를 버리시고요 낙고천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들과 서기관을 미워하셨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바리새들과 서기관을 미워하셨다면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구태여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에는 죄인들과 세리도 있지만 바리새들과 서기관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였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고난 당하셨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로서 오늘 우리도 다른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 목상을 중심으로. 어, 중심 사역으로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업만한 이야기, 고부간의 갈등, 예, 바람핀 이야기도 하고요. 외도한 이야기, 심지어는 외도한 사람들만 따로 모아놓은 목장이 있대요. 신기한 교회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뭔가 큰 결격사유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에 한번 가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도 신기했고요 스스럼 없이 그걸 나누는 것도 정말 신기했어요 근데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받아들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닮아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받아들일 줄 아는 진짜 아들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들였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부족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다 받아주셨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바리새인되고 서기관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장사한 분량이 나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그들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이고요.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받아들임의 은혜를 아시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